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네, 아름다운 여친 김창환입니다. 자, 꽃다방 김마담 오늘 주인공들 뭐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뭐 워낙 걸출한 그 연주가들이니까 뭐 악기로 인사를 올려도 또 아침 전가족들 또 만문하니까 네. 자, 두 번째 달 뭐 리더자 뭐 기타 만돌린 뭐 못 다루는 악기가 거의 없는 김연보님. 이야. 네, 그 옆에 또 아코디언 뭐 키보드 또 뭐 다 있죠. 네, 경진님, 아 진경님, 최진경님. 아까 고릴라에 누가 생신이라고 그러셔가지고. 네. 네. 오, 축하드립니다. 아, 고릴라 생일이라고. 고릴라의 어떤 분이 오늘 생신이라고 적으셨어요. 아, 아. 또 진경 센스하면 또 최진경 아니겠어요. 아, 네. 자, 드럼에 박종선님. 아니, 음악 할 땐 박자 맞아요? 어? 이거 박자 맞습니다. 종선, 네. 종선님. 네. 그 무슨 해괴한 세리머니예요? 아. 지금 하신 게 뭔데요, 지금? 이거 약간 뉴올리언즈 세컨 라인필이라고. 뉴올리언즈 세컨. 이름이 있는 거였구나 그게. 예. 따, 아, 있긴 따, 있는 거예요? 어, 예, 예. 아니 근데 드럼 그렇게 단촐하게 갖고 다니는 건 처음 봤네. 아. 무슨 와, 예? 네, 그래도 소리는 다 나오고 있어요. 킥도 있고. 예, 있어요? 네, 킥 예, 이렇게 있습니다. 네, 예, 페달도 있고요. 진짜 소리가 나네. 예. 야, 난 저렇게 허전한 드럼 처음 보네. 예. 아, 저도 예, 처음입니다. 아, 베이시스트 박진우. 뉴, 이 사람 난 딱 뉴올리언스. 네, 진우 씨.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영훈님, 네. 예, 영훈님. 네, 예영훈입니다. 진짜 세계 각국의 노래를 하다 보니까 뭐 멤버가 다 소개가 달라요. 조윤정 바이올리니스트는 또 무슨 소리를 낼지? 두 번째 달이면 두 번째 달 곡을 해야죠. 아,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 네, 아유, 역시. 두 번째 달 조윤정입니다. 네. 근데 옆에 오다네님? 네. 사람을 그렇게 놀래켜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까 저는 되게... 무슨 한복 입은 아리따운 여성분이 오시는 건줄 알고 오다네? 네. 다네? 아야, 이 아버님이 진짜 이름 이쁘게 붙여주셨다. 네, 오다네. 아우 그랬는데 무슨 갓 임관하신 분 같아요. 아 그래. 네? 아로치 씨. 네. 오다네님은 근데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판소리를 하셨네. 네. 네. 학사 석사까지를 하셨어. 아주 인재입니다. 네. 오. 아니 그러면 판소리 또 심청가를 이수하신 분이네. 네네. 그러면 단은 아니고 그러면 판소리만 하셨어요? 뭐 판소리도 소리. 하고 이제 네. 뭐 그 전통 음악을 좀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와 네. 대단하네. 네? 북도 잘 치고 네. 타악기도 좀 하고 추임새도 잘하고. 네, 추임새도 전문. 아니 그런 소리를 한번 내봐요. 다들 네. 악기들을 했는데. 네. 제가 좀 짜봤거든요. 오늘 여기 아침 창에 온다고. 네. 한번 짧게 들려드려. 이건 녹음해서 나중에 저희 뭐 틀어도 돼요? 네네네. 네 틀어주시면 네, 영광. 그래요. 네. 그래요. 이거 그럼 잘 따놔야 돼요. 네. 아니 그냥 아니 저희 이야기가 들어 짧게 들어가 있는 건데. 아니 무슨 상관. 네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달과 오다네가 아침 창에 왔다네. 정치자 여러분도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 네. 잘 온다. 네,
아니 두 번째 딸 뭐 연 잘하고 뭐 하는 거 알겠는데요. 이렇게 정식으로 이렇게 고각을 하신 분이 네. 이 편성이 여기 진짜 편성이 막 골치가 아프거든요. 두 번째 딸이.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팀하고 같이? 제가 예전에 이제 그 판소리 춘향가로 완창을 예. 했었어요. 그때 이제 리더이신 이 김현보 씨가 예. 제 공연 보러 와서 어. 이제 같이 한번 공연을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돼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2016년도에. 그런 거 2년이 꽤 오래됐네. 네, 네 맞아요. 아 그렇구나. 네. 요전번에 뭐 두 번째 딸 올 때는 왜 어디 가 계셨어요? 그때는 안 불러주셔가지고 애껴놨어요. 오늘 네. 같이 오늘 같이 나오려고. 아 저희도 큰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큰 그림을 네. 그러니까 2023 이 어 그렇죠. 저희는 이미 24년도 25 다 준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 늘 준비하는 밴드 두 번째 딸입니다. 준비돼 있는 밴드. 네. 네. 오 그리고 공연 준비도 같이 예. 내년에 선생님이랑 같이 하시는 거 맞죠? 저희 24년도는 김창완 선생님이랑 저요? 네. 김창완 위드 두 번째 달 이렇게 다 준비가 됐군요. 큰일 났네. 또 이렇게 엮이나. 네. 아, 아니 정혜 씨가 다네 씨. 많이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네. 다네 님이 네. 이렇게 두 번째 달이라고 하니까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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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희 얼마 전에 앨범도 냈어요, 선생님. 같이? 네. 네. 오늘 들어볼 수 있어요? 네, 아, 맞아요. 네. 뭐, 앨범을 내다니 그럼 몇 곡이나? 네 곡짜리 이제 디지털 싱글로 해서 냈는데요. 산아지 타령이라는 새 앨범이 나왔고요. 그 안에 고풀이, 산아지 타령, 아가 내 딸이야, 토끼 잡아들여라 이렇게 네 곡이 뭐예요?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 저기 이게 예, 원래 있는 곡들이에요? 아니면 창작곡이에요? 있는 원래 있는 소리에 전통 예 네. 전통 소리에 이제 어. 두 번째 달에 이제 연주가 같이 아 그래요? 원래 있는 소리는 그대로 그 길대로 가고 저희가 반주를 넣었어요. 아 거기에다 이제 새로운 음악 옷을 입힌 거군요. 네. 야 이거 대단한 작업이네. 야 진짜 좋아요 선생님. 고풀이는 뭐예요? 고풀 요새 감기 환자인데 옛날 고풀 했는데 고풀이는 무슨 그게 이제 진도 씻김꽃에 있는 이제 한 대목인데 그 이제 아. 죽은 망자의 원한을 좀 풀어주는 그런 오. 대목이에요. 매듭 같은 거를 고를 묶어가지고 네. 이제 푸는 풀면서 예. 그때 이제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 그런 퍼포먼스도 있어요. 예. 원래 옛날부터도 그렇게 예예 예. 원래부터 했던. 그럼 묶인 매듭을 이렇게 풀면서 풀면서 예. 원한을 우와. 풀어주는. 네. 그럼 누가 진도니까 또 북도 쳐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주가 다 되면서. 오. 근데 이제 저희의 고풀이는. 두 번째 달이 이제 음악으로 아, 이렇게 대단하네. 아니 그러면 네 곡밖에 없으니까 네. 곡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산아지 타령은 또 뭐예요? 어 산아지 타령은 원래 이제 그 노동요 어.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을 하면서 불렀던 어. 그런 노래를 저희가 또 이렇게 두 번째 기쌈을 메거나 뭐 네네 일을 하면서 예 신다리랑의 버금가는 굉장히 인기 있었던. 또 남도 민호였는데 아. 이제 지금 진도아리랑에 살짝 밀려갖고 있지만 이제 저희가 발굴을 해가지고 네. 진도아리랑 저희가 다시 한번 뛰어보려고요. 산아지 타령을 아가 내 딸이야는 뭐 자장가 같은 건가? 뭐 이런 아 되게 예쁜 노래예요. 그 그렇겠어요. 네. 어. 심청가에 들어있는 판소리 심청가에 신봉사가 청이를 이제 보면서 이제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야. 이 곡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뮤직비디오도 만들었어요. 어, 눈 떴어요. 이야, 아가 내 딸이야 이거. 네. 이야, 이거 대단하네. 토끼 잡아들여라는. 그거는 이제 수궁 판소리 수궁가 중에. 아, 이 놈이. 예. 아, 예, 뭐 간이 좋다니까. 네, 네. 잡아 들여와서 이제 토끼가 이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뭐. 네. 나 토끼 아니고 뭐 개다 소다 말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익살스럽게 네, 위기를 모면하려고 네네 네. 맞습니다. 아 이거 다 들어보고 싶네 이거. 그러니까요. 저희 공연에 오시면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12월 30일 여러분 12월 30일 공연이 있어요? 네. 네. 아니
공연을 하려면은 그럼 네. 여기서 하나를 불러서 네, 그럴게요. 일단. 그러면 아, 일단 라이브를 들어봐야 네, 아, 그죠, 표를 그죠, 사든지 그죠. 말든지 할 거예요. 네. 아, 약간 성급했어요. 네. 아, 조금 성급한 것 같아요. 네. 뭐를 할까 이 중에서? 토끼 잡 하려고요. 산아지 타령? 네, 이게 네. 저희 타이틀이어가지고. 아 네. 예. 이게 손님 목이 제일 좋아요? 어, 신나요 좀. 산아지 타령? 네. 자, 청해 듣겠습니다. 저 뒤에 다 기립박수잖아요. 기립박수. 와, 정은숙님 얼쑤절쑤 어깨들썩 가만히 있으면 이거 반칙입니다. 공연 고고싱 해야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6271님 가만히 있어봐라. 여름에 쓰던 부채가 어딨지. 타령에 맞춰서 손부채 열심히 펼쳤습니다. 김은아님 출근해서 이어폰 끼고 듣고 있는데 어깨가 들썩들썩. 야, 어깨야 이러면 안 된다 지금 너. 고윤덕님 인절미 콩떡에 꿀 바른 듯 아주 맛깔나요. 얼쑤 표현들이 아, 정말 아, 너무 너무 좋네요. 역시 역시 아침 참가족들은 네, 준비된 청취자들 아, 준비된 관계 아, 이거 야 이거 보세요. 어 이게 지금 제목이 뭐였더라. 산아지 타령. 산아지 성웅진님 와 아침에 아침잠 확 깨고 좋네요. 노동요 가즈아. 0045님 고급져 고급져. 청소하며 덩실덩실거리게 됩니다. 정은수님 얼쑤절쑤 어깨들썩 가만히 있으면 반칙입니다. 아 이분은 아까 하신 분. 야 오늘 술술 잘 풀릴 듯합니다. 김윤정. 감사합니다. 근데요 아까 이제 동지딸 문풍지도 소리를 내는데 네. 예? 뭐 아침잠 가족들도 네. 네. 같이 소리 내봅시다. 내보시죠. 네. 이거죠. 와. 이거 근데 12월 30일? 네. 이거 말일이네.
말이 바로 전날이죠. 네, 네. 토요일. 네, 맞아요. 날짜 진짜 잘 잡았다. 네, 저희 완전 좋죠. 작년에 잡았어요, 작년에. 그러니까요. 네. 작년에? 올 초에 잡았어요. 아니, 그 공연장이요. 이렇게 황금날. 맞아요. 남산 국악당? 네. 네. 야, 거기 황홀한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예 거기서 공연 보고 다음 날 했던 거 그냥 보면은 아~ 아주 딱이에요. 그죠, 얼마나 그죠. 좋은지 알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께 2023년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시라고 신명나게 하시라고 저희가 딱 12월 30날 아. 토요일에 네. 4시와 8시 2회 준비해놨거든요. 동명입니다. 산아지 타령 두 번째 달과 소리꾼 오단에 그리고 여자 소리꾼도 나와요. 박인혜 씨. 아니 토요일 날 2회를 한다고? 네. 네. 4시랑 8시. 4시랑 8시. 네. 이야. 저희가 어마어마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어마어마. 네. 그런데요. 제가 이거 딱 들으면서 영상 이것도 막 쓰고. 다니 씨 네. 소리를 딱 들으니까요. 아 이거 저기 그거 이게 할인이 들어가야 되겠다 아.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요. 네. 어 이거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가야 돼요. 아 그쵸, 맞아요. 그쵸. 그러면 가족 단체 할인 같은 걸 좀 해야 아. 너네 가족이 좀 가서 네네. 좀 하지요. 네네 아, 그렇게 아니. 하세요. 오셔서 저희가 돌려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세요. 저희 만나면 저희가 페이백 해드리겠습니다. 아 침착 듣고 왔습니다. 네 말씀하시면 저희가 주머니에서 네. 얼마든 페이백으로. 네 페이백.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왔어요. 이렇게 하면 네 이제. 제가 페이백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들으시면 너무 좋죠. 그날 앞 가서 공연장 앞에 가갖고 저희 어머니 좀 해주실래요? 아, 그럼요. 이러실 것 같은데. 아 저희가 그러더라도. 네. 저희가 근데 그거는 준비했어요. 얼리버드라고 해서 빨리 이제 예매하시는 분들 그건 선물. 어디나 다 해요. 선물. 아, CD를 그쵸. 저희가 이것 때문에 찍었거든요. 비매로. 네. 그래서 아, 선물 드리려고. 선물로 드리려고. 네네네. 와 진짜 좋네. 연말 선물로도 너무 좋죠. 연말 연초 너무, 선물로도. 너무너무 자리도 좋고 네. 너무너무 곡이 좋잖아요. 네. 공공사원님 공연 장소도 퍼펙트합니다. 아, 공연 가죠. 감사합니다. 보세요. 아까 그 그 심청가에서 나왔다는 거 네, 아가 내 딸이야 들으시고 4부에도 네. 이어집니다. 네. 아가 내 딸이야 아가 웃느냐 아이고 내 딸 배부르다 창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김청환의 아침창. 아 오늘 진짜 뭐 완전 아침창 송년회 자리 같아요. 아 네? 오, 정말 너무너무 왜 식구들만 하면 애들 좋아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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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 같지. 야 두 번째 달 오늘 김효보, 박진우, 최진경, 조윤정, 이영훈, 박종선. 또 오단희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뭐 오단희님도 뭐 거의 두 번째 딸 되셨네. 아유 그럼요. 예, 네, 뭐 어디 가. 오 토요일 남산국악당에서도 이제 같이 하실 거고. 네. 그러면 거, 그날 레퍼토리는 몇 곡이나 해요? 지금 스물 몇 곡 좀 넘게 준비하고 있어요. 130분 네. 정도. 네. 스물 몇 곡이면 네. 부지런해. 네 맞아요.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약간 있어요. 이렇게 막. 왜냐면은 저희 있어요. 연주곡도 또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네. 많아가지고 오. 연주곡도 또 하고 그렇죠. 이러느라고 또 두 번째 달은 또 연주곡도 해야 되니까 뭐 자 2979님 오단해 이름이 참 예뻐요. 예쁜 이름 지어주시려고 얼마나 고민하셨을지 느껴집니다. 오단해님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봤어요. 오 오늘도 행복할 준비하세요. 단 단순한 평범함에서도 행복을 누리시길 해 해맑은 인생을 걷길요. 야 오단해님과 두 번째 딸 응원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기대 만땅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 만땅합니다. 위대웅님 어제 공연 봤는데 아침창에 나오시다니. 네, 어제 공연. 전통 판소리에 담겨 있는 감정선을 느낄 수 있는 크로스오버 공연.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우리 소리를 통해. 기존 와. 공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색다른 음악적 아. 경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최고였어요. 맞는 말만 계속. 야 어디서 공연? 어제요? 어제 네, 경기도 광주에서. 광주에 남한산성 아트홀에서 했었어요. 네. 아
아니 거기 두 번째 딸은 지관도 함께 다니세요? 꼭 터 좋은 데서 하시네. 야, 아니 고경장을 잡을 때 지관대 모시고 다니시나?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손바닥에. 그러니까. 야, 하은 경님 공연 가고 싶다. 부산은요? 부산 일단 서울 오시고요. 부산은 제가 차차 내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2979님 네. 이럴 때는 한양 사시는 분 부러워요. 공연 가고 싶다. 그러니까요. 오세요. 자, 오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 12월 31일 아, 야 진짜 공연장 너무 좋겠다. 아니 일단 뭐 공연도 공연이지만 뭐 그 두 번째 딸 이렇게 계속 앨범을 내서 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작업 이번에 제 이 곡풀이 산아지 타령 들어있는 이거는 얼마나 작업했어요? 꽤 길게 했어요. 오래 걸리게. 네. 저희 활동들을 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저희가 네. 막 이렇게 틈틈이. 네. 해가지고. 네. 근데 다네 씨는 그 네. 어떻게 국악에 발을 들여놓은 거예요? 어떻게? 그 어머니께서 예전에 이제 제 스승님한테 이제 취미로 소리를 배우셨고 그걸 어머니께서 예 먼저 배우셨고 제가 옆에서 어머니 하신 거를 따라 부르다가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잘한다. 시켜달라고. 네. 아니 그게 몇 살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이제 96년도 제가 10살 때였습니다. 10살? 그것도 네네. 충격이네요. 96년에 10살인가. 야, 10살 때 벌써 뜻을 품었구나. 야, 낼성 부른 나무는 맞아요. 10살 때 정도는 뜻을 가져야지 될. 야. 그럼 10살이면 어떻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 매일 선생님한테 가서 그때 제가 처음 시작했던 거는 이제 산공부라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좀 합숙 같은 개념으로 이제 절에 선생님을 모시고 가서 이제 제자들을 모시고 가서 거기서 이제 소리 공부를 한 2주에서 3주 정도 속세를 해요? 떠나서 예. 완전히 아이돌이네. 그럼 그럼 네? 그때 몇 명이나 가요 그러면? 그때 저 갔을 때는 한 2, 30명 사이. 아니 그러면 어린애도 있고 열 살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어르신들도 계시고. 예. 그럼 그 단에도 막 소리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멋모르고 막 하고 애가 갔어. 잘하네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어른들이. 그렇죠. 어린 아이가 하니까 아무래도 되게 좋아해 주시고 이뻐해 주셨었죠. 제가 그때 갔을 때 막내였었거든요. 그렇게 그럼 제일 어른은 그때 뭐 한 40대 뭐 이렇게 50대 이렇게 계셨어요. 아, 40, 50대 때도 이제 소리 공부하고 싶어서 네네네.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야, 그럼 하여간 자, 노래를 청해 듣겠습니다. 네. 소리 하나 뭐 하실까요? 저 이번에는 춘향가에 있는 어사출도 저희가 신나는 대목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 예. 어사가 나오십니다. 네. 그렇게 지든 마든 뜻밖 역줄 하나 제청으로 급히 와서 어사 비관이요 붙여놓으니 욕방 손동한다. 공관의 생신잔치 할대로 가라오고 출도제비 준비할 후방을 불러서 사촌의 달 편인을 불러 백보장 불러라 수를 불러 남자 죽고 재고 배를 연전해 식사를 불러 용복을 차리고 돈도 불러 기체를 내려라 사령 불러 나조를 등 급창이 불러 정명을 신칭하라. 대방을 불러 기생인 수에게 구하지 어산도 허신 모양 성사신 한마디라 이생을 기여 기급사에 단이 없이 작실을 거는 쳐라. 한창 본발을 흔대어 목성이 일어서며 내가 이리 흔들린 것이 아마도 나의 조합책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가봐야겠소. 어사도가 와서 선생님 집없이 내시란 내가 판동어사를 지내기 시골길 오래 다녀서 조합 방문을 잘 알지요. 아고 소화문 맞추면 목나지요. 그냥 중단하란 말은 어여보지요. 수위 찾아갈 것이니 그거 대접이나 착실이요. 어산도 일어서며 이러다가는 이 사람도 굿도 못 보이고 다 놓치겄다. 바로 앞에서 나서면 무채피고 손을 치니 그때요 주정들이 구경꾼에 섞어
지들매고 달 같은 마패를 해가 지들매고 잠문가를 기다리며 암해마사 책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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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해마사 책도 황옥진다 물결같이 흩어진 흉월이 서리바람 이 안이 떨 것이냐 가급수령 정신 잃고 이리 저리 비신 얼지 하인고동 창원이라 사령들은 나발 잃고 주먹치고 홍해 홍해 태포수 정을 잃고 입방 야 이거 혼자 보기 아까운 게 아니라 네 이거 우리나라 사람만 보기 너무 아깝다. 아 그래요? 야 어머 근데 현부 씨 네 그거 마패북은 어디서 막 네. 마패북 난 보다 좀 제작 직접 제작했어요. 제작 직접 마패북입니다. 예. 와 말 네 마리. 네 맞습니다. 이야 네, 네. 마패북 네. 선생님 드라마에서 출두 많이 당해보셨죠? 저는요 위대한 치까지 당한 사람이에요. 전 말도 마세요. 네. 아 그런데 네. 다네님, 네. 어, 내, 난 진짜 조아리게 생겼어요. 아니 몇 마디 안 되는 가사도 막 까먹는데. 이야, 다네님이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원래 영특했어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오래 걸렸다고 그러는데 오래 걸릴 수밖에 없네. 어, 이거를 그쵸. 그러면 다네 씨 소리를 듣고 네. 멜로디 라인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 네? 소리를 놓고 소리로 이제 거기서 배경을 이제 다 만들어서 네. 네. 와 완전 산수화를 그리셨네. 아. 이거 종합 예술이네. 아까 그 마패뿐만이 아니라 다네님 네. 부채가요 예, 예. 그림이 왜 달라요? 이쪽하고 저쪽하고? 아 이쪽은 뒷면이고요. 아 그랬구나. 아,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아, 막 네 그림이 막 달라 보여요. 아 그렇군요. 네, 네 헛게 막 보입니다. 야 이 양반들 이거 완전 종합예술이네. 네. 이거 가서 봐야지. 아, 맞아요. 이거 듣는 음악이 아니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눈과 귀를 모두 다 만족시켜주는 두 번째 달의 공연입니다. 그러면 뭐 저기요 네. 그 윤 저기 진경 씨는 네, 네, 네. 뭐 입고 해요? 의상. 공연 때요? 네. 뭐 입을까요? 푹파진 드레스. 아 네, 아, 제가 푹파진 드레스. 일단 쿠팡에 찾아보고. 네. 아이고 드레스. 하얀감. 아니 아까 그 근데 그 고프리에서 네. 매듭을 이렇게 풀면서 네. 그 그 원혼을 달래준다는 네. 그게 그런 퍼포먼스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네, 네 그죠. 정말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진 실제로
그거 저기 이번에 공연할 때는 진짜 그 다른 분이 나와서 그 매듭을 풀더라도 그거 하시면 좋겠다. 네. 매듭 푸는 영상을 이렇게 뒤에 좀 띄우려고요. 영상을? 네. 네. 저희가 아 매듭이 너무 뭐, 푸는 게 아니라 매듭이 싹 풀어지는 거예요. 자동용으로 그런 식으로 그것도 괜찮은데 연주를 하면은 매듭이 싹 풀어진다. 네. 어차피 영상도 저희가 다 만들 거여가지고 이제 원하시는 거 말씀하시면 와, 대단하다 대단해 와 야 이번 공연에 공을 진짜 많이 들이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또 유인정님 저기 그 더 공연에 대해서 말씀이 필요하시면 하세요. 지금 시간을 드릴게요. 아, 여러분 일단 12월 30 토요일 남산 국악당에서요. 4시와 8시 1회 있습니다. 4시와 8시.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아, 그럼요. 네. 12월 30 토요일입니다. 네. 저희 그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저희는 9점 밑으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평점을. 저희는 저희 공연 이렇게 후기 써 주시면은 9.5 이상이고 10도 되게 막 10이 거의 많은데 한두 분이 이상하게 9.8 주시면 9.9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희는 평이 좋은 공연이고 와 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맞아. 겁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연말 연초 선물로도 정말 좋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가 그 남산 골 국악 그 한옥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공연 보시기 전에 또 데이트 하시고 공연도 보시고 끝나시고 거기 야경도 되게 예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네네. 아니 제가 아까 그래서 안내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보시면 맞습니다. 좋다고. 맞습니다. 예, 예. 0045님 창원 아저씨 이 정도 공연이면 할인 받을 게 아니라 웃돈 얹어야 할 판이고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크게 실수했네.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에요. 상처 받지는 않았어요. 아니에요. 저희 페이백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거 나온 김에 서쪽 하늘에 오늘 좀 네, 좋습니다. 이 저희가 지금 다 뭐 거의 신곡을 하셨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런 사람이에요. 아 그죠. 네. 명함은 내밀고 가야지. 네. 서쪽 하늘에 연주를 청해 듣겠습니다. 네.
네, 오늘 꽃다방 김마담 두 번째 달과 오다네님, 이야 진짜 4456님 올 한 해 여러 가지로 힘들었는데 두 번째 달 음악으로 쓰담쓰담 위로받는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좋은 기운을 주시는 것 같고. 네. 아, 안주연님 복잡했던 일로 불안했던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멋진 공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045님 갑니다 가요. 9명 대가족 다 데려가겠네요. 이렇게 듣고만 끝낼 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야, 류정혜님도 연말 코스로 딱이네요. 네. 4인 가족 창원 네. 아저씨 얘기하면 페이백 해주세요. 네, 저를 일단 만나십시오. 제가 로비로 나갈지 안 나갈지. 야, 이거 진짜. 아니 근데 거기는 그렇게 큰 공연장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한 300분 정도. 네. 그러니까 4시 8시 해봐야 네, 600명밖에 안 네.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티켓 났는데. 오픈하자마자 아침창 가족분들 좋은 자리 예매하시라고 바로 나왔거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잘하셨어요. 네. 공연 또 자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기왕 네. 오시는 거 좋은 자리에서 보실 수 있게. 그럼요. 최형숙님 해외 진출하셔야 할 듯이요. 캄보디아에서 한국분들 많이 향수병으로 많이 계신데 향수병으로 외로워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그곳으로 함께 가서 공연 보여드리고 정말 싶네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혜민이 네. 저 6장 예매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탁월하신 선택이십니다. 아니 그러면 아까 해외 내년도 해외 공연도 많을 거 아니에요. 아 네. 저기 내년 설날은 어떻게 돼요? 아 내년 설날은 여기 저희 아침창 나와야죠. 약속한 거예요. 현무 씨 와서 딱 오세요. 세배 딱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정 때 뵙겠습니다. 네, 사용명. 그 전에 12월 30일에 만나고요. 남편하고 가려고 물어보지도 않고 예매. 아 잘하셨어요. 남편 원래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네, 저는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에러.